고급 스테이크를 먹고 시가를 피우고 평소 같으면 대통령이 이렇게 한들 큰 문제가 되진 않을 테지요. 하지만 이 대통령이 식량난에 수만 명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수장이어서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한테서 훔친 돈으로 대통령은 호사를 누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파울루에서 이재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선글라스를 낀 터키의 유명 셰프가 쇼를 하듯 고기를 썰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위한 식사입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상자에서 시가를 꺼내 피우고 셰프 얼굴이 있는 옷을 들고 기뻐하기도 합니다. 대통령 부부는 투자자금 유치를 위해 중국을 방문한 뒤 귀국길에 이 유명 식당을 찾았습니다. Nos atendió él personalmente, estuvimos conversando, disfrutando con él. Un hombre muy simpático. 셰프가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이 동영상에 대해 외신은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킨다고 전했습니다. 식량난에 쓰레기통을 뒤지는 국민들의 모습과 대조를 이룬다는 겁니다. 실제 국민의 64%가 평균 11kg가량 체중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돼 이른바 마두로 다이어트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입니다. Te acabo de decir, tengo muchos kilos menos. Un funcionario público que está montado en un camión de bomberos rescatando gente, ¿cómo va a tener 15, 16, 17, 18 kilos menos? 야권 보르에스 전 국회의장은 트위터를 통해 대통령 부부가 국민한테서 훔친 돈으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식당 가운데 한 곳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비난했습니다. 상파울루에서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 30...